오늘 또 감동사연 또 정희 씨 오랜만에 네, 또 맞습니다.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감동사연 한번 들려주시죠. 네. 네. 자, 오늘의 감동사연 주제는요.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결혼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준비 목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아빠와 신부 입장 맞춰보기라는 문구에서 멈칫했는데 그 이유는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뭐해? 불러도 대답 없고 마침 가위를 들고 온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동시 입장할까? 요즘 그렇게 많이 한대. 외삼촌하고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기도 하고. 너 좋을 대로 해. 네가 주인공이잖아.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후 엄마와 한복을 보러 갔는데 가게에 도착하자 형형색색 한복이 눈길을 사로잡았고 엄마가 탈의실에서 한복을 입고 나오는 순간 고운 자태의 시선을 뺏겼습니다. 와, 우리 엄마 진짜 예쁘다. 어색해하던 엄마는 가게 주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장님, 보기에도 괜찮아요? 초라해 보이진 않나요? 뜬금없는 질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딸 결혼식에 혼자 앉아야 해서요. 남편 없이 행여쓸쓸해 보일까 걱정이네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저만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도 누구보다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날일 텐데 중요한 날 그 사실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는 결혼식 날 외삼촌과 입장을 했고 엄마 옆도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우리 모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끝. 아, 정희 씨는 이 사연 딱 읽어주면서 많은 생각이 났겠네. 맞아요. 결혼식 생각이 났었어요. 그 수많은 결혼식을 보기도 했었고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식을 올릴 때 아버님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만 계셨다고. 근데 이제 그 또 큰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막내다 보니까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사촌 형님이 그 옆자리에 딱 앉아 계셨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물론 뭐 결혼식을 하는 주인공 그날에 뭐 이제 결혼식 중에 가장 신부지만 또 한편에 앞쪽에 자리에 앉아 있는 엄마 따님이 나중에 생각이 났던 가지지, 그죠?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두 분 무조건 앉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또 다른 주인공이시긴 하지만 맞아요. 나는 나 혼자도 괜찮다 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난 예. 다른 사람보다는 차라리 나는 내 나 혼자 한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그런 배려도 자녀분들이 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 뭐 그때 뭐 결혼하는 그 당일에 따님 입장에서는 물론 그날의 주인공이지만. 한쪽에 있는 부모님들도 엄마가 됐든 아버님이 됐든 그렇죠. 또 시댁 식구가 됐든 어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인공 맞아요. 그렇죠. 어른들의 또 맞아요. 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떠나보내는 자식들 마음도 한번 새겨보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잔치가 아닐까요? 숙제 그러게, 잔치. 그날. 그러니까 그날은 많은 어떤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은 일들이 교차하는 그러니까, 그런 날 같아요. 이 글을 읽으니까요. 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놓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렇지. 많이 삐지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놓고는 이놈 무슨 일이야. 서로의 부모와 자식 간의 서로의 어떤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또 결혼식 이럴 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감동적인 사연, 뭐 좋은 사연이 있으면 저희 복지TV로 보내주시면 또 선별을 해서 저희가 또 감성사연 코너에 들려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